안녕하세요. 기말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적분의 개념 유래, 르베그 함수와 니만 함수, 설명과 관계, 그리고 비적분학의 기본 종류와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이란 이분의 역연산으로부터 부정적분이 유도되고 있어서 부정적분의 구간이 정해지면 정적분이 연산이 됩니다.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그 함수의 정의역이 부분 집합을 이루는 구간 a,b에 대응하는 지역으로 이루어진 곡선의 리만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합니다. 적분의 개요는 적분 함수의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산 중 하나 더 정확하게는 정적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적분은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뉘는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정적분은 쉽게 말해 넓이나 부피 등을 구하는 계산법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정적분이 훨씬 쓰임이 많으므로 적분이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정적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만 적분입니다. 리만 적분은 위 그림처럼 표시하고 리만 적분은 닫힌 구간에 정의된 실수값 함수의 적분의 종류입니다. 정의역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짧게 나눠 각각의 작은 구간 위에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 근사합니다. 구간을 잘게 나눌수록 실제 넓이의 오차가 줄어드는데 이 과정의 극한을 지하면 실제 넓이를 얻습니다. 리만의 합의 그래프 드리고요. 왼쪽 리만의 합입니다. 왼쪽 리만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 분할한 각 구간의 왼쪽 끝점을 함수값 n높이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빗변과 높이를 가지는 여러 개의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더하면 결과 면적은 위의 수식이 됩니다. 이 구간은 f가 단족 함수인 경우 왼쪽 리만 합은 실제 값보다 크게 예측한 것이 될 것이고 단조 증가라면 실제보다 작게 예측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각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함수값 높이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q와 높이 그럼 높이를 가지는 여러 개의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더하면 다음 수식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왼쪽 리만 합과 반대로 오른쪽 리만 합은 단조 증가의 f의 리만 합을 크게 예측한 것이 되고 단조 함수인 f의 리만 합을 작게 예측한 것이 됩니다. 가운데 리만의 합에는 각 부분 구간의 중간점에서 f의 값을 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간은 f a 플러스 2분의 q의 값을 두 번째 구간은 f a 플러스 2분의 3q를 가집니다. 이를 반복하여 마지막 구간에 다다르면 f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아래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의 오차는 아래 수식이 됩니다. 하드리골 규칙에서는 각 구간의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위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각 사다리골의 넓이인 평행한 두 변은 b1, b2 높이가 h를 더하면 아래 수식이 되고 이 적분은 근사식의 오차는 아래 수식이 됩니다. 리만 적분이 정의되지 않아도 르베그 적분이 정의되는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정의하는 방식이 극한 개념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해석학이나 확률론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르베그 적분은 르베그 직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며 지시함수와 같이 간단한 함수부터 정의한 다음 점차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직도 공간 위에 단순 함수는 가측 집합 위에 지시함수들의 의미 아닌 개수를 가진 유한선형 결합이 옆의 수식입니다. 리만 적분과 르베그 관계는 리만 적분은
적분 영역을 세로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리브게 적분은 적분 영역을 가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유리수 집합 위의 지시 함수는 리만 적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브게 적분은 존재합니다. 해석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 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위 그림의 첫 번째 부분은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 f의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새 함수는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a부터 b까지 f의 정적분을 구하려면 f의 부정적분 f를 구한 후 fb-f의 1을 계산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제1의 기본 정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행상 관계에 있다는 정리를 말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증명은 함수 f의 미분의 정의를 바로 적용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fb에서 연속이며 함수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f의 그림이 됩니다. 함수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옆에 그림처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삼각함수 적분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기본이 되는 것은 삼각함수 공식과 시한 적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분모에 있을 때 적분은식 변형 후 계산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거듭제곱 적분일 때는 삼각함수 공식으로 식변형을 합니다. 식변형하고 부분적분법을 사용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적분 나머지는 삼각함수 곱을 합으로 시한과 부분적분 혼합을 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삼각함수의 예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